맞아, 물길이 열렸어. 이게 한 달에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가야 돼 지금. 자급자족 캠핑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잡으실 것 같습니다. 소쿠리 섬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바닷길이 열리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무인도, 일명 고음섬을 탐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신기하지? 그동안 바다가 애지중지 품고 있던 보물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아, 여기 확실히 여기 고도 크다. 때를 특히나 잘 맞춰야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와, 누구보다 반가운 한 사람. 소라 같은데요. 이건 뭡니까? 그건 아닌데? 눈 뒤집어 까거든. 야, 여기 자세히 봐야겠다, 여기. 죽는구나, 그냥. 진짜. 대박. 너 해삼 좋아해?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오, 있다, 있다. 오, 있다. 그냥 들춰보면 있네요. 있잖아. 오, 와, 있어요. 아까보다 커요. 아까보다 크지? 저 군소, 군소. 군소? 잘생긴 생겼지? 얼굴 봐봐, 얼굴. 오. 귀엽게 생겼지? 신기합니다. 생긴 건 귀엽게 생겼어. 이건 뭐야? 가리비인가? 오, 가리비다. 가리비. 세상에. 살아있어. 우와. 맛있는 거다 다행히 나오네요. 단밥이 나오는구나, 이런 데서. 별다른 도구 하나 없이도 손을 뻗는 족저 다양한 해산물이 걸려드니 어른아이 할거 없이 모두가 해루질에 푹 빠질 수밖에요. 돌멩이 빨리 해, 봐봐. 얘들아, 돌멩이. 불가사리인데. 찾았네. 이어 하나 찾았네. 너 잠깐만, 여기 말미잘. 기어다닌다, 신기하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더없이 특별한 시간. 저녁거리 바로 나오는데. 길이 나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맨날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의 유토피아 같이 자기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게 좋아요. 유명한 자린고비 오켄맨에게도 유토피아와 같은 이곳.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여전히 해루질 산맥경. 저만 해삼. 해삼 네 마리. 홍합에다가 각종 고등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넉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족한 섬. 이곳에선 모두가 마음 놓고 편히 쉬어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한동안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던 오켄맨.